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유인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히어로즈 초창기 때부터 팬인데 되게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제 드라마의 어떤 그 별명이 관식이도 잘해요라는 별명이 있어서 왠지 오늘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좀 있고 네, 좀 기대되고 설렙니다. 네. 그때 제가 처음에 시구 제안을 받았을 때 히어로즈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아, 좀 1위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1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.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운동을 했었고 또 2년 선배예요. 그리고 제가 투수였고 형이 또 포수여서 되게 많이 붙어있는 시간도 많았고 고등학교 때 추억도 많이 생각이 나고 오늘 또 선발로 포수로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그때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. 저번에 이제 올림픽 선수들 이제 백신을 맞으시면서 연기가 됐었는데 그때 조금 아쉬웠어요. 그래서 다시 시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더 몸을 만들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오늘 어떤 시구를 할지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오늘 금요일로 시작해서 주말 3연전이 시작이 되는데 꼭 3연승 하셔가지고 선수분들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저는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다치지 마시고 좋은 경기력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워낙 제가 히어로즈 광팬이라서 어떤 희노애락을 같이 히어로즈의 어떤 역사와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죠. 자주 와요. 이 상태만 해도 뭐가 날라간다. 알겠습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대원이라고 좀 엄청 와. 응, 고등학교 때가 형 재고 같이 나왔거든요. 근데 3학년 때 1학년 여기 스토브리그 나오기 전에 옛날에 뭐지 더케이톤가 거기에 이게 분명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분명히 내 후배인데 근데 연락을 했어. 그러니까 맞다고. 후배 맞다고. 그렇게 맞다고. 오늘 시구예요? 응. 그럼 사이드로 시구 하시나? 형이 연결해줬어. 아 진짜요? 응.